네, 안녕하세요. 바비입니다. 이번에 티구가 두 개가 이렇게 작업을 동시에 했는데요. 하나는 역방향으로 감았고 하나는 정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있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. 길들이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네. 이 녀석은 약간 이런 식으로 손이 길이 들었고요. 왜냐하면 정방향으로 길이 들었기 때문에 글러브가 밑으로 벌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많아요. 그리고 이 녀석은 보면 이렇게 길이 들었죠. 네,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밑으로 가는 성향이 강하고요. 이게 웹을 보면 똑같이 지금 세워놨어도 이 녀석은 웹이 여기서 많이 꺾여서 밑으로 가는 성향이 강하고요. 이 녀석은 꺾이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많이 꺾이죠.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것처럼요. 아까 이 녀석보다 이렇게보다는 이렇게가 성향이 강해서요. 위로 가는 성향이 강합니다. 그리고 역방향으로 하는 녀석은 보통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은 다른 녀석하고 약간 다르게 길을 들였는데요. 그냥 길을 들인 건 똑같은데 모양을 약간 다르게 잡았는데요. 이 녀석은 길을 들일 때 여기를 최대한 늘려서 길을 들였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가 깊어 보이게,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들였어요. 많이 벌어지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벌린 게 아니라요. 많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많이 이렇게 늘렸어요. 그러면 네, 더 잘 벌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.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길을 들인 거죠. 이런 모양으로.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네, 이렇게 길어지겠습니다. 역방향으로 감은 거고요. 자연스럽게 잡으면 두 칸 정도에서 두 칸 반 정도로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가게 되어있습니다. 네, 많이 벌어져서 뽀집이 이렇게 얕고 넓게 잡히는 스타일이고요. 이 녀석은 정방향인데요. 정방향은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늘리고 이런 그러니까 늘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손가락 위주로 손가락이 글러브를 잘 감싸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눌러줬어요. 네. 그래서 이 녀석은 네,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고요. 아무래도 여기가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좀 빨라요. 엄지가 가는 것보다는 이쪽이 빨라서 자연스럽게 잡으면 한 칸 반으로 잡히고 여기는 그대로 네, 포켓은 잘 좀 좁죠. 아까 역방향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정방향이 근데 정방향이 아무래도 손은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. 역방향 다시 보여드릴게요. 역방향은 이 땡기는 것보다는 손가락으로 땡기는 것보다는 이 엄지가 좀 편하고요.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편하고요. 같이 가면은 뭐 얘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게 상태가 좀 되고요. 이 녀석은 엄지보다는 이쪽이 편해서 땡기면 얘가 더 많이 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뭐 성향의 차이고요. 공은 둘 다 편한데 이 녀석은 얕게 볼집이 얕게 길이 들고요. 넓고 얕게 역방향은 정방향은 좁고 깊게 상대적으로요. 네, 감사합니다.